걱정 마. 아무리 네 딸이라도 내가 설마 어린애한테 해코지 하겠니? 한이야! 이러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제발 그만 돌아가세요. 경찰? 불러. 누가 겁난데? 비켜! 한이야! 이러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세요. 제발 가세요. 이건 나. 당장 짜! 한이야! 에휴. 맛있지? 네. 어, 그래? 꼭꼭 씹어서 많이 먹어. 네. 응, 그래. 요것도 국물 좀 먹을까? 아. 아. 어때? 맛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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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연구 대상이라니까. 고모도 봤지? 진짜 할머니처럼 구는 거. 하루 데리고 있다가 정들었나 보지 뭐. 그리고 네 엄마가 알고 보면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야. 고모, 한경서 딸이야. 옆집 애가 아니라 한경서 딸.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한경서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고모까지 정말 왜 이래? 그냥 모르는 척해. 죽은 네 애가 생각나서 네 엄마 더 저러는 것 같으니까. 그게 말이 돼? 내 애가 생각나면 제가 더 밉고 꼴도 보기 싫어야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원수인 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나 영화도 있는 거고. 그냥 손주가 얼마나 그리우면 저럴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그래, 그렇지 뭐.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나중에 생각할래. 지금은 오빠한테 올인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 밥 먹고 나면 내가 사무실로 데려다 줄 테니까. 그냥 놔둬. 내가 봐주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이 대표한테 실없는 사람 되잖아. 한경서나 장재영 애 데리러 오면 진주 보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럼 진주 내보내면 되잖아. 진주도 진주지만 성준이도 문제야. 한경서나 장재영 보고 성준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성준이도 같이 내보내. 어디 교회로 드라이브라도 가라 그러면 되잖아. 진짜 좋아할 텐데. 진주야. 네? 뭐 하는 거야? 아, 화장실 가려고요. 어, 저기 화장실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해. 어딜요? 예. 너 그렇게 웃으면 고모 정말 기분 나쁘거든? 고모가 그렇게 웃게 만들었잖아. 내가 나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혜란이가. 알았어. 그럼 오늘 안 들어와도 되는 거지? 뭐? 진주 씨 내일 일도 없다는데 기왕이면 1박 2일로 여행 기분 좀 내보지 뭐. 저기 진주 이제 알아보는 사람 꽤 많아. 근데 그러다가 스캔들이라도 날까 봐. 진진주 장애인과의 데이트. 아니다, 차이란 동생과 열애. 이게 더 죽이네. 잘하면 인터넷 실시간 검색 순위 좀 오르겠는데? 관투자. 진주 방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면 되고 너도 그냥 방에 가만히 있어. 그럼 되겠다. 한 가지만 가르쳐줘. 그럼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뭘? 엄마 왜 저러시는 거야? 네 엄마가 뭘? 노망난 거 아니면 한경서 딸한테 저럴 리가 없잖아. 노망난 거 맞아. 노망난 거 확실하니까 신경 끊어. 고모,